제3과 중국 문화 산책에는 타이완이 소개되어 있어요. 타이완은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의 최초 식민지가 되었고, 1949년 국공 내전에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시 정권이 축출되어 성립된 국가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중국은 타이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중정 기념당입니다. 중정은 장제시 장개석의 호입니다. 그의 호를 따서 중정 기념당이라 부릅니다. 중정이 장개석의 호라면 중사는 순원의 호입니다. 중국 민주혁명의 선두자인 순원의 호는 중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순원의 묘로 그의 호를 따서 중산능이라고 부릅니다. 중산능, 난징에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국립고궁박물원입니다. 최근 타이완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지우펀입니다. 이곳은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공간적 배경입니다. 왼쪽 사진은 타이완의 유명한 예류 지질공원, 오른쪽 사진은 슈펀이라는 옛 거리가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타이완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워, 샹, 취, 타이완이라고 합니다. 워는 나죠. 샹, 생각 상자를 써서 하고 싶다 조동사고요. 취, 취는 가을 겉자를 써서 가다예요. 타이완, 네, 그래서 워, 샹, 취, 타이완이라고 합니다. 네, 다 같이 워, 샹, 취, 타이완, 워, 샹, 취, 타이완. 님은 출고 타이완마? 여러분은 대만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타이완은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의 최초 식민지가 되었으며, 1949년 국공 내전에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시 장개석 정권이 축출되어 성립된 국가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중국 대륙은 타이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이곳은 타이완의 지우펀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공간적 배경이 되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아메이 차괄, 네, 아메이 차 집이라는 곳인데요. 바로 이곳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 애니메이션 속그 목욕탕 집을 연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我想去 타이완 旅行. 네, 나는 타이완으로 여행 가고 싶어요라는 표현입니다. 我想去. 네, 나는 가고 싶다죠. 타이완 대만으로 旅行, 여행을. 네. 그래서 어순이 취, 장소, 旅行이라고 했습니다. 이 旅行이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못 온다고 했죠? 반드시 이 취를 수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순이 취, 장소, 旅行이에요. 그래서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가다. 샹은 조동사이죠.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타이완으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我想去台湾旅行. 你想去台湾旅行吗? 네, 대만으로 여행 가고 싶으시죠? 是, 네, 我想去台湾旅行. 자, 우리 타이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지우펀으로 네, 함께 가볼까요? 여기 언덕길이 좀 높습니다. 여기가 지우펀이라는 곳인데요. 중국어 단어로는 아홉 몫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딱이 마을에 아홉 가구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이한 집이 시장을 가면 다른 여덟 집 물건들을 다 같이 사와서
아웃목시다 하는 이름으로 이 마을 이름이 붙었다는데 근데 지금은 사람도 많고 차도 복잡하고 굉장히 번화하고 복잡한 데가 됐습니다. 상점벽해죠. 수없이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 동네 입구에서부터 유명 관광지의 기운이 잔뜩 느껴집니다. 지우펀을 대표하는 길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야, 사람이 정말 많네요. 여기가 지우펀에서도 제일 유명한 거리입니다. 풍경도 제일 아름다워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라가려니 까마득하네요. 양쪽으로 붉은 등이 높게 매달린 이국적인 오르막길. 이곳이 바로 지우펀을 대표하는 길이자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수치루입니다. 수치루 계단 좌우로 자리한 카페들 역시 큰 인기인데요. 그중 양조위가 열연한 영화 비정성시의 배경이기도 했던 이 건물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홍등은 가장 타이완적인 풍경의 하나로 지우펀을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타이완다운 장소인 이곳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그 목욕탕 나오는 그 건물이 바로 이 건물에서 이미지를 따왔다고 합니다. 그 원래는 공구상이었는데 나중에 찻집이 되고 또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을 해서 더 유명한 건물이 됐죠. 제가 오며 가며 이 일본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특히 일본 사람들이 이 건물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개가 내려앉자 이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기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광경입니다. 수치루를 따라 오른 뒤 구불구불한 골목을 걷다 보면 어느새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우펀에서 가장 번화한 골목이자 다양한 먹거리와 구경거리 가득한 지우펀의 또 다른 명소, 지산지의 먹자골목입니다. 구경하는 재미에 걷는 속도가 자꾸 느려집니다. 하루 종일 걷고 돌아다니느라 허기진 배를 이 어묵꼬치로 달래볼 생각입니다. 색깔별로 맛도 다양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어묵꼬치. 보기보다 포만감도 들고 맛도 좋습니다. 지우펀에 계단이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 꼬치를 먹으니까 힘이 납니다. 고소하고 달달한 냄새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도착한 곳. 주문하는 손님도 주문받는 점원들도 만원인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 대패로 뭘 그렇게 열심히 가나 했더니 땅콩입니다. 종이처럼 얇은 전병 위에 대패로 간 땅콩 가루와 아이스크림을 넣은 후 돌돌 말아줍니다. 벌써부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고소한 땅콩 가루와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어울려 생각보다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이 밀가루 떡에 싸서 먹으니까 또 맛이 아주 특별하네요. 지우펀의 매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자 산비탈을 따라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홍등이 골목골목을 이어서 가로등이 되고 마을 전체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마치 동화 속 세계에 온 착각마저 듭니다. 사람들은 저 홍등이 아름다워서 지우펀을 찾아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전혀 관계가 지우펀의 매력을 더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깔리면 덩달아 낭만도 깔리는 지우펀의 밤. 짙은 어둠과 붉은 등, 그 강렬한 대비가 신비를 더합니다. 이제 타이완을 생각하면 지우펀에서의 이 아름다운 밤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습니다.